네, 오늘 입사 면접 잘 마쳤고요. 아무튼 뭐 어찌됐건 키트 비디오를 사주신 여러분들이 오신 거잖아요, 그죠? 네,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, 네, 간간이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긴 하시던데, 네, 올해가 가기 전에 그래도 한 번쯤은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? 아무튼 다 끝까지 보시길 완주하시길 바라겠고요. 네,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자주는 아니어도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꺼내 보게 되는 그런 영상이 되길 바라겠고, 네, 또 우리가 이제 3주 후에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거기서 또 자주 보게 될 분들인 것 같아서, 네, 그때 재밌게 놀길 바라고요. 네, 우리도 최대한 그때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신나게 준비할 테니까, 네, 연말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 명씩 인사하는 게 낫겠죠? 네. 저희가 올해 이 공간이라는 이걸 하면서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거라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생각보다 촬영이랑 끝 나오는 데까지 또 되게 오래 걸린 것 같고. 사실 항상 새로운 거를 할 때마다 약간 걱정도 되잖아요. 근데 할수 있게 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, 우리 음악으로 해보고 싶은 거를 하는 거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겠지만, 그걸 할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보고 또 같이 뭔가 좋아해 줄수 있는, 공감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뭔가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사실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공연장에서는 저희가 음악 연주를 해야 하는 팀이고, 그래서 멘트를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감사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꼭 말씀드리고 싶고,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키트에 뭐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. 뭐 왜냐면 저희가 파트 1이라고 한걸 보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뭔가 어떤 그런 시각적으로 우리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다니게 될것 같은데, 키트가 다음에 나왔을 때또 다른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말씀을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, 물론 참조만 하겠습니다. 저희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소규모로 저희가 이렇게 적은 인원을 만난 게 처음인 것 같은데,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게 대치 상태도 나를 편하게 잘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, 오늘 불토하세요. 명성관. 오늘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너무 반갑고 너무 고맙고, 공간 파트 1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이제 연말이잖아요. 그래서 연말 잘 보내시고 올해 정리 잘 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내년을 또 맞이하고, 아까 얘기 좀 나눠보다 보니까 이렇게 요즘에 뭐 힘든 일이 있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근데 뭐 누군 뭐안 힘들겠습니까? 다 힘들고 세상살이도 다 힘든 거니까 힘내시고, 키트 보면서 또더 힘내시고, 네, 저희 공연 오셔서 또 행복한 시간 갖고. 근데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힘을 많이 얻거든요, 정말로. 여러분들이 저희 음악 들으면서 힘 얻듯이 저희도 그러니까. 아무튼 뭐 그런 느낌으로 연말 공연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히 돌아가시고. 네, 뭐 콘서트장이 아니라 콘서트장은 기타를 메고 있기 때문에 덜 뻘쭘한데, 아까 그빈 공간이 이렇게 느껴질 때 제가 해오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많이 늘어서 가고,
이제 아까도 다 말씀해 주셨지만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저도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힘든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정규 앨범 내고 팬사인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저희가 또 처음 공간이란 타이틀로 처음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또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찍어서 키트를 계속 발매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번 키트 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래오래 또 좋은 추억으로 남겼으면 좋겠고 넬스룸 오시는 분들은 조심히 오셔서 아주 좋은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조심히 돌아가시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